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보직 이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믿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제목이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많아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죽어야 마땅했지만 바로의 공주의 그 구출함으로 인하여서 죽기 직전에 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구출돼서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 공주의 손에서 그렇게 왕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자로 탄탄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과 고역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탄탄대로의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 것 같았지만 결국 도망자의 삶이 한순간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간 곳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간 곳이 1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도피자,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게 떠난 광야에서 도피 시간은 무려 몇 년이었을까요? 4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 양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죽은 것 같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 목축을 한다는 일은 천하디천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살려고 도망친 그 광야가 결국에는 죽음과도 같은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모세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심정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미디안 그 광야의 삶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땅, 광야에서 정말 죽음과도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뜻밖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외롭게 사는 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은 어쩌면 그에게 철저한 실패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실패자의 삶,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에게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요. 모세가 생각했던 그 실패의 자리, 어둠의 자리,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가 들리지 않지만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모세에게 대한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위하여 돌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하나를 봅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매일 그가 양을 치면서 보았던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날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매일 그렇게 흔하게 보던 그 떨기나무가 그날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떨기나무가 신기한 나무, 광경이 되었듯이 특별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이 흔하디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 빛이 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가 없는가가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내 삶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가, 하나님의 불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내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있으십니까?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있으신가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결국 다른 불을 찾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불이 떠난지도 모르고 떠났을 때에도 그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결국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이 완전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삶이 죄로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며 그 임재의 불을 자신의 삶에서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불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그 불, 그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황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창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없는 것 같은 내 인생만 묵상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 급히 그 자리를 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훈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있어요, 라고 모세가 대답해요. 오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히브리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히네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히네니가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이스라엘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또 나누면서 휴가 어디서 다녀오셨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얘기하며 우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와 하는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려 첫 번째 아니고 세 번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기 두 달 전에 유치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유치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바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누구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물음을 주셔서 네, 주님이시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죠. 제 마음 아시죠? 라고 제가 다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나와 어디든 갈 수 있겠니?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어디든 가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다닐 때 배웠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히네니라는 단어를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히네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뜻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성경학교로 바쁘니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제가 궁금하지도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 질문을 하실 때는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마음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후에 그 히넨이라는 단어를 읽고 영상을 하나 보는데 우연찮게 본 영상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고 클릭하게 되었고 윤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 영상 중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사역을 하면서 그 윤상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히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상철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 히네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길을 쫑긋했습니다. 그 윤상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네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겼는데 다시 덧붙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이 히네니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달리기 선수가 그 출발선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출발할 때 총이 빵 하고 쏴지면 언제든지 앞으로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어디로 내가 움직임이 있으려나? 내가 정말 달려 나아가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아멘 하고 다시 유치국 사역들을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여행 동안 히브리 대학교에 제 친구가 석사 과정으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고 이 친구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점심에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고민과 기도를 이렇게 묻게 되고, 둘이 동시에 너 요즘 무슨 기도하고 있니? 어떠한 고민이 있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둘이 동시에 이야기를 한 것이 이 히네니였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했길래 내가 이 히네니에 대해서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고 이러한 영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이 히네니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러더라고요. 히브리 대학에 다니니까 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배운 걸로 저한테 이제 시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들었던 그 히네니를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 대학에 다녔던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방인인 너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너 정말 기도할 때인가 보다, 나도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아가야 되나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히네니라는 단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에 취업을 하게 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스텝이 시작되었다며 저한테 그냥 간과하지 말고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박물관을 꼭 가볼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말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박물관이라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냥 보는 줄 알았는데 그곳은 사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안 된다고 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 방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1시간 반짜리의 박물관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저한테 그 박물관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포기해야 되는데 제가 12년 만에 내가 이스라엘을 왔고 내 친구가 여기를 소개시켰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 내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 박물관 제목이고 이름이 시온의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도 안 되게 내가 시온의 친구들이 되고 싶고 그러니 내가 이거를 꼭 봐야 되겠고 막 제가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성격이 칼 같잖아요. 노 하더라고. 이 이방 여자가 왜 이러나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저 그렇게 집요한 사람 아닌데 그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진상 손님들이 많이 하는 매니저를 불러달라 이거 얘기를 했어요. 네, 매니저를 불러달라. 제 옆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간 친구가 그 친구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우리 매니저가 와도 안 될 거야 하면서 매니저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매니저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2년 전에 왔고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지 알고 정보를 다 들었잖아요. 사전 예약을 했는지 알고 근데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나는 오늘 10시에 나가야 되고 부탁한다 이랬더니 매니저가 너무 쿨하게 전광판을 이렇게 보더니 전광판이 있었거든요. 쭉 보더니 1시간 반이고 너를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 가이드가 휴식 시간에 잃게 되고 그 사람도 제가 이제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하니까 차분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 나에게 긍휼을 달라 하면서 다시 이제 포기하려다가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랑 잘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대인의 그 매니저의 팔목을 이렇게 잡고 제발 긍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 친구가 이곳을 추천했고 나는 이곳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 매니저에게 히네니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되게 네, 독하죠. 히네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제가 히네니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매니저가 히네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네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뜻이고 종이 주인에게 막 이렇게 들었던 거를 안 되는 영어로 따박따박 이야기를 했어요. 이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네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 히네니를 듣더니 그 매니저가 진실이 통했는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섯, 여섯 통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통화를 하고 갑자기 그 전광판에 없던 코리아 팀이 떴어요. 10분 후에. 그래서 제가
코리아 팀이 오는데 왜 얘기 안 해서 내가 저기 합류해서 볼게. 매니저한테 이랬더니 매니저가 씩 웃으면서 저 코리안 팀은 오는 팀이 아니라 오늘 너와 네 친구를 위한 유일한 팀이다. 너희 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온의 친구들을 오픈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시온의 친구들이 내가 꼭 되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며 그 첫 시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첫 장소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왜 저를 희낸이의 이야기를 듣고 열어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첫 장소인 영상은 이랬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그 장소에 가서 보니 모세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실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시작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희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물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선지자들 예레미야에게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 그들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희내니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영상에 이러한 부름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미에는 아주 큰 히브리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께 히네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을 장소가 옮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깝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으로 돌아왔고 정말 저는 희내니의 삶을 살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밤에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 금요일 날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치국 목사에서 젊은이 교회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이 있기에 그 생각으로 교회의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교회 요청에 아멘으로 희내니로 고백했지만 그 후에 저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알겠다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너무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았고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며 걱정이 꽤나 몰려왔습니다. 예라고 순종은 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으로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걱정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희낸이라는 그 진실된 고백만 있으면 된다. 그 고백이 그 마음이 너의 준비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희낸이 예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가 준비되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과 같은 모든 것을 잃은 정말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답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큰 그 미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라고 모세가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의 어떠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의 미션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역자인 저부터 우리 모두 준비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사용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누구라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실패자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큼 무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되어진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어떤 준비되어짐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가 되시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적인 모세의 준비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되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모세와 끝까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청년이나 저의 조금 더 젊었던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며 선교를 갔다 오며 여러 삶들을 이후에 나누겠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작고 스펙 없는 저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어요. 그 삶의 마디마디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 나의 준비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되어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내가 있었지라고 다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려고 참 수고가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참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빠르지도 않게 더 늦지도 않게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안했던 그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만 힘내니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세가 준비되어져서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기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의 주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모든 것, 어쩌면 내가 준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전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그 히브리어도 히네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어떠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 할 것이다 할 때도 이 히네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원어에서는 히네니의 단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보라, 내가 뭐뭐를 할 것이다.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히네니의 번역에 가까운 것은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할 것이다가 더 맞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자신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를 위하여서 보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히네니,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노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격으로 부르지 않아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되어 지셨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내 삶이 너무나 못나 보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오늘도 넘어지는 나를, 준비되어지지 않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분 있으세요? 불완전한 광야 같은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너무나 평범한,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히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준비되어짐, 그 히네니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자신에게도 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나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도 똑같아요. 모든 준비와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앞에 히네니 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나를 쓰세요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됩니다. 모세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히네니의 역사로,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히네니의 역사로,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함으로 믿음의 실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족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우리를 부르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을 때도 희내니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실제적인 결단의 시간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준비되지 않은 내 인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요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 신앙 아버지 하시고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권해주시고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그 성을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히네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히메니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게 가장 안전한 일로의 주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의 물어 인하여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완전한 사랑을 부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반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고민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주의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완전한 내 인생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동행하시는지 깊게 묵상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내의 단기 선교팀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에와 예배자로 하나님 삶의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고 있는 케냐팀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오는 걸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히네니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